무슨 총을 쏜 것 같아 누가. 아 집안에 합격해. 갑자기. 어. 아 집안에 합격해. 갑자기. 어. 조용. 무슨 야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어. 너무 무섭더라고. 무섭죠.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아니 어. 물론 결혼은 안 했지만 만약에 남편분이 이러면 아. 어때요? 저희 아빠가 약간 비슷한 엄마 몰래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됐었어요. 집안이 아 실제로 다른 네 진짜로 정말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옥상으로 간 거예요. 아빠가 말씀을 안 하시고 저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 하시면 항상 그 얘기였고 그 분위기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조용한 분위기. 네, 아직도 엄마는 그 얘기를 아빠한테 항상 뭐만 좀 섭섭하면 그때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고 계시고. 아, 그럼요. 같이 사세요. 저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이해가 가요. 진짜. 네. 그럼 결국 이제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집을 싸게 팔았죠. 아, 빚 갚으려고. 빚 갚으려고. 아, 근데 아이고 내 와이프랑 제가 가장 그게 후회되는 부분이죠. 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살아 계실 때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아, 용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아. 못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늘 이제 성묘 갈 때마다 생각이 나고 그때 이제 그때마다 제가 정말 죄송한다고. 죄송합니다. 성묘 가셔서 그 죄송하다 그러면 아내분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저희 집사람 안 듣게 저 마음 줘요. 못 들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아니 근데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 못한데 무슨 인터뷰 요청 오면은 들어오면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거절이 아니고요? 네, 뭐 매니저 입장에서 진짜 열받... 아니 열받는 게 좀 괴롭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순서대로 해요 그냥 무조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아 그래서 화신도 나오신 거예요? 화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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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정말 순둥이 이런 순둥이 앞으로 김순둥 씨라고 저희가 예. 김순둥 씨, 아 개명하세요 진짜 김순둥 씨. 우리 말 나온 김에 김순둥 씨한테 혹시 뭐 작은 부탁 하나만 이렇게 하나씩 할까요? 예. 예. 저 1억만 빌려주실 제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빌려드려야죠. 오, 어떡해. 문제는 제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증 예. 중. 아, 보증은 제가 사드릴 수 있어요. 뭘 또 보증을 해요. 이거 사모님 보시면 뭐라고 문제는 하실까요? 이제 제 앞으로 인감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런 게 남은 게 없다는 거지. 부장이 제가 된 거예요. 네, 네. 이제는 아.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다 해체가 됐어요. 아, 이제는 마음 편안하시겠네요. 아, 이제 편안하죠. 김보라 씨가 좀 그 18년 동안 돈 안 갚은 5천만 원. 예. 그분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 드리면은 좀 놀라실 텐데 저도 한 뭐 저희 그 고등학교 선배님한테 한 3천만 원을 제가 못 받은 게 있어요. 아 언제요? 예. 뭐 몇 년 됐죠. 오. 예. 그래서 뭐 그건 뭐 그냥 제가 아, 선배님 좀 어려우니까 그냥 뭐 그 지금도 계속 선배님 뵙고 이런 얘기를 누가 주변에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좋은 얘기. 네. 원래 이런 좋은 얘기 주변에서 해야지. 아, 참. 슬슬 다음 분 풍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해도 되는 건가. 좀 걱정이 돼서 막 넘어가지는 못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넌지시 작가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있던데 라는 얘기를 해서 근데 야,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얘기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먼저 선뜻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선뜻. 그래요. 아, 유희 씨가? 예. 자. 아, 나요? 예. 아, 전 딴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유희! 거대 기업의 자본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든든한 백이 있다. 유희, 대기업 회장 스폰서. 이게 앞서서 말 무지하게 빨라지겠네. 근데 진짜 이게 좀 걱정돼요. 이게 좀 조목조목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빨라지면 저를 이렇게 좀 해줄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따로 조사도 했기 때문에 네. 얘기하시면 이렇게 정리도 해드릴게요. 근데 사실 근데, 네.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어, 근데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제가 이걸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오늘 화신에서 제가 네, 있었던 일 없었던 일 다 얘기를 네네네. 아, 그럼 본인도 했습니다. 애초에 알고 계셨던 거구나. 이거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고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을 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에 치려고 유만 치면